엄마 없이 혼자 편의점에 간 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스스로 나에게 온 적이 처음이에요. 는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유모차를 타고 다녔어요. 팔에 힘이 없어서 혼자 바퀴를 굴리는 게 힘들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목이 말라도 참아야 했어요. 혼자 이동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자그마한 조이스틱 하나로 저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였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사회적인 목적도 있음과 동시에 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그런 회사 형태를 소셜벤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에요. 다만 그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확실히 있는 거죠. 위에 자켓 딸아이 힐체어 타는 친구를 보게 되면서 너가 타고 있는 가벼운 수동 힐체어에 모터를 달아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꽂고 연결해서 이렇게 전원 넣고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파워 어시스트, 본인 휠체어에 4.5kg만 추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장착된 상태에서 바로 접고 펴고 싣고 내리할 수 있는 것,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볍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게 저희 제품의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행으로부터 시작된 아이들, 이동권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소문이 점점 퍼지면서 이제 전국적인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95% 이상은요,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그 장애를 잃는 경우거든요. 언제 우연히 닥칠지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리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손으로 조이스틱 하고 한 손으로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공원 걸어 다니고, 그리고 한 손으로 엄마 손 붙잡고 이렇게 뭐 공원 다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휠체어를 타게 되면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수동으로 다 밀고 다니거든요. 이제 본인 스스로 자의적으로 다니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을 봐주시고 뭐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동권을 가진 아이 한 명이요. 그렇게 뭐 자존감 있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아이를 바라보던 그 주변의 비장애인 아이들 10명, 20명이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요. 지금 이제 이동권을 갖기 시작한 아이들이 이제 자기 발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하고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 장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저희가 딱 원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렸을 때 주체적으로 움직이고 그 아이들, 그리고 그걸 바라본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을 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그냥 장애, 이동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기술로서 이동권을 보장을 시키고, 예, 그러므로 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는. 처음 이제 신청하고 이제 집에 갈 때 이제 둘 다 진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아빠랑 공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자기랑 따라갈 수 있는 거,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게 제일 좋은